대세 아이돌 B2B가 두 번째 단독 콘서트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이 8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좌석이 단 5분 만에 매진이 되는 대세 아이돌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만나본 B2B 멤버들과 함께 하시죠.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룹 B2B가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B2B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Born to Beat Time을 개최했는데요. 저번 콘서트보다 일단 더 커진 규모의 콘서트고 뭔가 한 단계 성장한 콘서트 같아요. 저희 B2B가 성장하고 나서 또 하는 콘서트라서 뭔가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크고요. 총 8천여 명의 팬들이 함께한 B2B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는 단 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며 대세 아이돌 B2B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저희가 5분 만에 매진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다 아니 혼자 그렇게 혼자 그랬어요? 그러진 그러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 기자분들 타이핑 쓰죠. 맞아. 그래 우리 이렇게 타이핑을 하실 수가 그때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해외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호텔방에 떠나가도록 열렬한 환호성을 저희가 대기실에 있어요. 대기실에. 대기실. 대기실. 대기실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대기실에서 다 나는 처음엔 진짜?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저는 못 믿었거든요. 진짜 저희 엄청 좋아했어요. 팬들은 물론 멤버들도 기다려온 이번 콘서트에서는 첫 번째 콘서트와는 또 다른 B2B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알탕의 알. 네, 아주 꽉 찼잖아요, 알이. 아, 그거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B2B도 정말 그 알탕의 알처럼 아주 꽉 찬 이런 콘서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B2B 멤버 7명의 매력이 꽉 들어찬 콘서트 Born to Beat Time. 이번 콘서트만큼이나 B2B의 2015년 활동 역시 다양함으로 꽉차 있었는데요. 특히 B2B의 막내 육성재는 드라마, 예능까지 다방면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저에게 2015년은 정말 좀 하루하루 감사드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능력이 많고 그렇게 막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응원과 사랑을 주시고 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까지 사랑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과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감사드리고 데뷔 후 첫 음악 프로그램 1위부터 두 번째 단독 콘서트까지 많은 것을 이뤄낸 B2B의 201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에겐 아직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B2B가 고쳐나갈 과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어렵다. 한번 대표해서 말씀해. 춤을 더 열심히 출까요? 저희가 그렇죠. 그럽시다. 춤을 좀더 열심히 아니,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이제 발라드 활동을 많이 하느라 이런 댄스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되게 굉장히 취약한 건 아니지만 보여드리지 못했죠. 네, 그래서 내년 2016년에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퍼포먼스 연습을 해서 굉장한 칼군무까지는 아니지만 칼군무 갈까요? 그래요. 굉장한까지도 뭐 아니 뭐처럼 모르겠고요. 아무튼 열심히 퍼포먼스 열심히 아 정말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네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퍼포먼스 무대를 예고한 B2B. 그럼 본격적으로 B2B의 2016년 계획을 들어볼까요? 2015년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위를 수상했는데 내년에도 1위를 수상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때 7명이 다 같이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 B2B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더 맛있는 밥을 풍족하게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통에 콩나물 추가? 솔로 앨범은 나왔다 시작해 아니고요. 뭐 단체로 더 가족 같은 분위기로
계속 쭉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좀 유닛적인 무대도 한번 선보일 수 있으면, 아, 좀 해보고 싶은 거 기회가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 유닛, 아, 유닛 활동 좋습니다. 데뷔 4년 차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있는 B2B.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요.